오라 깨달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꼬미꼬입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발렌시아가 대승을 거뒀고 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9년 1월 16일 새벽 5시 30분에 지금 잠을 못 자요. 네. 그 국왕컵이었죠. 발렌시아 대 스포르팅 히혼의 16강전 2차전이 있었습니다. 그 1차전에서 우리가 이제 1대2로 패함으로써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서 그라운드 깜포를 누볐습니다. 그럼 스페인 surcoreano que devuelve los aplausos. También aplausos por parte del banquillo hacia su compañero. Recibe el gesto cariñoso de Marcelino García Toral. Trabajador hasta el chaval. 사실은 오늘 그 국왕컵에서 처음으로 이강인 선수랑 페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해서 지금 현지 반응 보면서 비교하려고 했는데 둘 다 그냥 극찬 일색이라서 뭐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스페인 현지 반응 보러 파모스. 이강인은 나 사랑이다. 이강인은 존 짱이다. 게드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주전이다. 체리셰브는 왜 필요해? 꺼니어. 이강인이 있는데 시스템에 코르셋을 채우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그냥 고정돼 있다 이거예요. 뭔가 좀 유연하게 사고하지 않고. 만약 이강인이 사이드 말고 라인 안쪽에서 뛴다면은 발렌시아가 더 많이 이길 텐데 라인 안쪽이라는 게 그 공격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그 사이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를 떴으면 좋겠다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발렌시아의 미래인 이강인과 페란 토레스가 있다니 아주 좋다. 이강인은 수비도 짱이다. 아 이거 저 진짜 공감해요 진짜로. 이 친구는 평범하지 않다. 리그에서 더 경기에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진짜 수비할 때 이강인 선수가 저는 진짜로 계속 저는 옛날에 그 박지성 선수가 보입니다. 저는 진짜 좋아. 이강인이 체리스버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아직 미숙하지만 훨씬 유용하다. 만약 발렌시아가 음식이라면 맛없는 닭볶음밥일 것이다. 배가 아프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배부르지도 않은. 그러나 이강인은 다른 색깔, 다른 향기, 톡 쏘는 맛이 있다. 닭볶음밥에 넣는 오렌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닭으로 만든 볶음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오렌지를 좀 넣어서 먹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비빔밥인데 이강인이란 고추장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맛깔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페란 토레스는 18살, 이강인은 17살, 까를로스 솔레르는 22살, 발렌시아는 이 3명의 보물단지들을 갖고 있다. 미나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페란 토레스는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이 필요하다. 로드리고는 나쁜 습관 버리기가 필요하고 이강인이 필요한 건 그의 나이 보지 말기. 아, 그냥 사람들 보고 걔 나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나이 때문에 그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냥 실력으로만 보자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르셀리노에게 필요한 건 오직 운. 또 마지막에 살짝 좀 돌려까네요. 고등학교 배우들의 혁명. 선수들을 좀 배우라고 이제 조금 비유한 것 같아요. 4명의 공격수들 산티아고 미나까지 페란, 바스 그리고 환상의 한국인 이강인. 그들이 감독을 진흙탕 속에서 구출했다. 어리긴 하지. 근데 페란이랑 이강인이 체르셰브보다 못해? 계속 이제 체르셰브랑 계속 비교를 하네요. 이제는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는 발렌시아 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유일하게 찾은 조금 안 좋은 평이에요. 예. 왜 맨날 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좋은 것밖에 안 오르냐, 좀 너무 국뽕 오지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냥 그게 있는 게 전부였어요. 겹치는 내용 빼고는 거의 다 보여드리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발렌시아 좋아할 때가 아니다. 좋은 패스들로 스포르팅의 이선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경기를 장악하지는 못했다. 후반전에 골을 못 넣었으면은 그러니까 8강에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강인에게 더 바라면 안 된다. 그는 아직 어리고 이미 많은 것을 해줬다. 그러니까 어린 이강인 선수에게 막 많은 것을 좀 부담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경기를 보고 있지 않지만 내 생각에 이강인은 사이드에서 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팀은 불행의 끝에 다다랐다. 제가 봤던 그 반응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이강인 좀 그 사이드로 뛰지 말고 좀 중앙으로 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축구를 잘 볼 줄 몰라서.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좀 재밌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여기 슈페르 데포르테라고 여기 재밌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이번에 기혼전에서 발렌시아 CF 선수들한테 점수를 줘서 사람들이 점수를 얼마나 줬는지 한번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영알람이 더 나아요. 자,
자, 본로스 노타. 자, 점수를 줘보세요. 호아메는 뭐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선방 하나 있었죠. 8점 줄게요 저는. 됐어. 수비진들은 뭐 저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다들 뭐 저는 다 잘했거든요. 말코. 그러니까 저는 다 8점 줄게요. 8점. 그냥 다 8점 주고. 야, 페란 토레스는 거의 10점이죠. 이강인 선수도 뭐 남을 거 없이 10점이에요. 아, 라메이로도 뭐 8점. 로드리오 8점. 마르셀리노는 8점 같이. 야, 산디미나도 10점 줘야죠. 솔레르도 뭐 8점. 체리셰프도 뭐 8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줘볼게요.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줬고 다음을 누르면 사람들이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볼까요? 역시 산티미나가 1등 7.41, 페란토레스가 7.07로 2등. 와, 이강인 선수가 6.72, 3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이렇게 점수 되는데 꼴등 한번 볼까요? 꼴등. 오, 마르셀리노가 웬일로 좀 중위권에 있네요. 꼴등은 로드리고 선수가 4.51. 무려 683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좀 이 정도 숫자면 그래도 좀 뭐 검증이 된 숫자죠. 이게 밤새서 영상 만드는 게 뭐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 자볼게요. 아, 이강인 선수도 오늘 수고하셨고 Buenas noches.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할 말 있죠? 스페인어 공부 좀 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루이고.